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녀. 자, 오늘은 제이언이가 준비한 음식은요. 어떤 음식이죠, 마니? 자, 오늘은 군대 음식 특집 준비했습니다. 전투식량과 군대리아.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모자가 없습니다. 이거 둘 다 제 옷이에요. 네, 이거 제이니까요. 지금 많이 야상을 입고 있네요. 너 너무 네. 날라리 군인 같아요, 많이. 요거는 외출복이거든요. 위에 겉옷이에요, 겉옷. 그런 말 하지 마요. 네. 딱 맞네요, 근데.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워요. 어지러워요. 뒤에 이제 이렇게 전투식량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앞에 군대리아 만들 거고요. 이것도 라면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먼저 먹을까요? 얘를 일단, 네. 물을 보완해야 돼서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잠깐만요. 해물짬뽕 라면밥. 얘는 소고기 비빔밥, 고추장형 있고요. 뭐 스프형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레 비빔밥. 요런 전투식량들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건조밥이라고 해서, 그 밥만 또 이렇게 또 따로 있네요. 즉석 쌀밥이라고. 군대 음식은 PXS만 구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요즘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물 붓는 선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쵸. 요게 그 실제 전투식량이랑 조금 달라요. 그런 거 지퍼백이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닫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카레 비빔밥 하나 했고. 네. 이게 그 라면 많이 끓여 먹는 거야. 라면. 네. 반합. 반합. 찬합이 아니고 반합. 반합. 네. 그 다음에 각종 비빔밥은 비빔밥용 그 소스가 있고요. 카레밥은 카레맛 분말 소스가 그게 있네. 얘를 보시면 요렇게 연기 나는 거 보여? 보여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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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뜨거. 요거는 라면밥은 이 스프 다 넣어야 돼요. 넣고 불 부어야 돼. 네! 졸지 않았습니다! 이 모자가 엄청 작, 엄청 모자가 좀 작아요. 이따가 많이 입으시는 거 한번 보세요. 불가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카레 이제 분말을 넣어서 비비는 거예요. 그쵸. 라면밥은 이 안에 라면도 들어있습니다. 자, 안 보이죠? 아, 이거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닫아야 됩니다, 근데. 넣고, 카레 분말을 이렇게 넣고, 비비기. 이게 생쌀은 아니에요. 색깔이 좀 노래졌죠? 예. 이거 여행 갈 때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 근데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맞아요. 배낭 여행 갈 때. 잘 먹겠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팔을 거두는 말. 제2 훈련병 열애. 민방이에요? 재훈련병 열애. 졸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드실 거예요, 저희님? 네. 잘 다 드세요. 반합에 뚜껑에도 원래 먹는 게 네 맞죠. 여기 반합에다가 군대에서는 연탄을 좀 떼어 연탄을 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연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막 참치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소세지나 그런 거 넣어서 같이 먹어도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오빠는 멋있는 사나이여서 깔깔이 입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았어요. 깔깔이 기본적으로 하나 무지가 없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금방 해져요. 그냥 먹어요? 무지가 필요합니까? 아, 일단 그냥 매콤해서 있어야죠. 기다려요 그러면. 아, 일단 먹어요. 이거 엄청 커요. 네. 많이 많이 들어가요. 네, 깊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지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궁금하시죠? 아, 매워! 이거, 이거 뭐더라? 불닭볶음. 불닭볶음 탕면이에요. 네. 맛있다! 어우, 어우, 화끈해. 아, 무지 대신 이거 먹어야겠어. 좋네요. 맛이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쵸? 어우, 화끈. 끝내줘요. 아, 큰일 났다. 더 열나네. 지금 뭐라도 담는 이제. 밥도 먹어볼게요. 땀 빼신다면서요. 소고기, 비빔밥, 고추장형. 여기 스팸 없습니다. 스팸은 네. 먹으면 안 좋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스팸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그냥 햄이에요. 카레 독하다. 옛날에도 먹었을 때 카레가 엄청 좀 셌었는데 카레는 네. 탈락이네. 카레 소고기는 약간 느끼했었는데 그쵸. 근데 쌀도 이거 먹을만해요. 먹을만해. 괜찮아. 카레는 카레 진짜 좋아하시는 분만 드세요. 아니 나 카레 엄청 좋아하는데 네. 탈락. 카레 너무 독해. 다른 것도 빠 뜯어야겠어요. 뭘요? 이게 이제 맛다시. 네. 맛다시 좀 넣어서 먹을까요? 어디에? 카레에다가. 카레에 넣으면 안 되죠. 그래요? 적당히 먹고 그래. 딴 거 먹어요. 많이 여기 다 가려지네. 괜찮네요. 그래 역시 맛다시 고추장 양념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이게 훨씬 더 낫다. 고추장 들어있는 게. 자 이번에는 소고기 비빔밥 스프형으로 먹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시간 다 됐어요. 3분 카레 주냐고? 아 우리 안 뒀었는데 없어요 그런 거. 카레가 그냥 이거 뭐지? 마오지 반찬으로 그냥. 네. 아 즐겨 먹는 편은 아니라고? 맛있진 않아. 근데 이 소고기 비빔밥이 더 맛있네요. 이거는 먹을만해. 고추장 맛. 아무래도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종류가 많네요. 그러게요. 맛다시 먹어봤어요? 하윤이? 맛다시는 그래도 요즘 구하기 쉽잖아요. 그나마. 그래 그냥 하얀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MSG 결정체 맛있는 고추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맞아. 반합 구매한 거냐고. 어 샀지 그러면. 네. 다 샀쥬. 의외로 이거 가격 나가요. 이건 비싸대요. 자 이거는 스프형이에요. 스프형 소고기 비빔밥. 그건 무슨 날 완전 그 고기 맛이 날까? 그럴 것 같아. 이게 맛이 더 진할 것 같아 느낌이. 비벼볼게요 이것도. 맛다시 맛있어. 그래서 이런 게 다 싫으신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은 이 건조 밥에다가 맛다시를 네. 비벼서 먹으면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군대에서는 훈련 나가면은 야외에서 밥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사용하면 돼. 맛다시 필수품. 군대에서 파는 음식들 PX. 편의점 슈퍼 네. 밖에 있는 데랑 가격 똑같아요 그죠? 그쵸 요즘 비싸요 페이스도. 싸다는 거 저렴하다는 거는 엄청 옛날 말이야. 품목에 한정돼 있어 싼 거는. 제일 쌌던 게 뭐죠? 담배. 담배 연초가 나와서 연초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빼고는 네. 시중이랑 가격 똑같아요. 진짜 그 가격이 부가세 뺀 가격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할인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소고기 비빔밥 스프형. 어, 얘는 좀 진하다. 맛이 더 진해요. 고추장보다 되게 진해요.
맛은 고추장이 더 맛있어요. 어떤 맛이지? 고기 맛이 더 진한 거야? 네. 그럼 내가 싫어하겠네? 네. 그렇죠. 담배가 연초라 그래요, 담배를. 국물을 먹기 위해서 네. 꺼져놔요. 대박이야. 네. 아, 지금 너무 쫄려요, 많이. 좀 밑에 좀 밑에 푸세요. 어디 가요? 밑에 푸세요, 밑에. 어디를? 단주. 옷은 하나도 안 쫄려요. 아, 그래요? 아. 벗어요, 그럼. 저 지금 마사지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 요것도 지금 라면이 들어있어요, 안에. 어! 그래서 얘도. 그거 미리 해놓고 지금 한 거야? 네, 면부터 먹어야 돼요, 일단. 아, 군대리아를 아십니까? 오. 그렇죠. 군대리아는 군대리아만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여기 라면이 나옵니다, 이제. 라면. 식진 않아요, 뜨거워요. 라면이랑 밥이랑 네. 섞여 있는 거. 네. 뜨거워요. 왜 이렇게 매일게 해요? 그런가 봐요. 일단, 햄. 햄 내장이요? 혹시 인맥이. 아니, 혹시 취사방? 어떻게 햄 4장이랑 치즈 3장을 먹었지?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데. 취사반이신가 봐. 자, 이렇게 해서 라면밥. 아, 뜨거. 네. 해물짬뽕, 라면밥. 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뜨거. 아, 조심. 아, 후임들은 빵만 먹고 그랬다. 다 뺏어 먹었구나. 아. 다 뺏어서 드셨어요? 라면 밥. 못된 선임 처단합시다. 처단. 군대에는 마음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선임 이름 적으면은 선임 이제 빠이빠이 해요. 어? 선임 이름 적으면은 네. 선임 빠이빠이 합니다. 빠이빠이는 어떻게 빠이빠이 해요? 다른 부대로 가요, 선임이. 두드려 맞고 있어도 옆에서 간부가 지나가면 모른 채 했어요. 맞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네. 이건 들고 먹을게요. 선임 이름 적는 게 좋대요, 유성님이. 네, 그게 어느 정도 익명은 보장되는데 티가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괴롭혔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튕겨져 나가면 아, 걔가 꼬질렀구나. 그러면서 이제 걔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지. 맞아요. 좀 네. 슬프지만 관심병사도 있고요. 관심병사도 있죠. 에휴, TV 너무 많이 봤지 말입니다. 그러게요. 맛이 어때요? 되게 밋밋해요. 맛없는 해물탕면. 밋밋하다고요? 네. 맛있으면 저한테 밋밋하면 제이님한테 보통? 내가 좀 얼큰합니다. 그리고 먹을만 하네요. 면 면만 드셔보세요. 어, 난 이건 국물 있고 예. 그래도 라면 맛도 나고 해물 맛도 나서 이건 괜찮은데 난 국물이 있는 게 좋아. 다행이네요. 이거 제가 먹을게요. 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죠. 왜요? 달라고요? 밥은 해서 먹을게요. 저는 아까 면만 먹었다. 제인이 많이 군대 갔을 때 제일 싫었던 선임 스타일이요? 어떤 스타일이죠, 많이는?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싫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봐주만 하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질문이 너무 많다, 얘들아. 네. 전 동반입대했습니다. 언니, 오빠, 형들. 일단 제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막 돈벨에 달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싫어. 맞네. 네. 그런 사람 싫어. 맞아. 그리고
자꾸 속을 시켜달라는 사람. 여자를 계속 속을 시켜달라는 사람. 아 맞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계속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휴가를 같이 나가고 싶어하고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 약간 그냥 계속 여자를 여자친구를 계속 소개시켜주고 술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스타일 제일 싫어요. 너무 피곤해. 진짜 피곤해요 그거는.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여자 사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귀찮아져. 근데 요즘은 막 SNS다 뭐 요즘 인터넷으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거 감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소개시켜 줘. 예를 들어서 소개시켜 줬어. 근데 잘 안 된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맞아 죽는 거야. 화살이 날라오죠. 핸드폰 껴야 돼. 또 막 괴롭힘 당하는 거죠. 더러운 건 없죠.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드릴게요.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아 그거 아까 이거. 아까 드시던 거 드실래? 아우 네. 콧물도 닦아보세요. 그리고. 아. 여동생이랑 누나가 이쁜 군생활 편하다고요? 아 전혀 안 그래요. 힘들어요. 여자 사진은 여자 사람은 모르는 걸로. 고맙습니다. 네. 김치. 김치도 싸대 김치네요. 김치 비빔밥. 근데 여기 들어있는 밥 양이 은근 보통 1인분이 넘어요. 많이 들었어. 네. 김치도 비비고 싸지 김치. 김치 비빔밥도 무슨 말이에요? 예. 짭짤하겠네요 또. 잘 비벼요. 예. 고추장 그 볶음밥 아, 비빔밥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분말 형태다. 이상하다. 다 분말인 분말.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물도 있고 면도 있고 밥도 있으니까 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슴슴하니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 않고. 그러게요. 괜찮겠네요. 근데 이거 물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원래 그 레시피에 물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적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말 약간만 그 취향에 따라서. 그쵸. 먹어보고 결정해요. 구매해보셔요. 제일 좋은 선임은 어떤 선임이었어요? 네? 제일 좋은 선임. 제일 좋은 선임이요? 네. 터치 안 하는 사람. 그쵸. 그게 짱이죠. 터치 안 하는 사람. 자기 심심하다고 이렇게 꼭 한 명씩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간섭 안 하고. 네. 군대 음식. 스프 맛. 스프 맛이에요? 그것도 한번 내가 네. 보여줄까요? 네. 구성은 다 비슷해요. 속에 들어있는 구성은. 소스만 좀 바뀌어져요. 근데 색깔은 김치볶음밥 색깔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이게 김치볶음밥 색깔 아니죠? 김치 이런 거. 비빔밥. 에? 김치 비빔밥. 색깔이 김치 비빔밥 색깔이 아닌 네. 것 같은데? 이거 탈락. 몇 가지 탈락인 종류가 있네요. 왜요? 이건 맛이 어때요? 얘도 너무 짜요. 그러면 보통 분말 스프를 네. 반 정도만 넣어야겠네. 이 스프형이 별로 입맛에 안 맞네. 스프형이? 네. 이 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거는 괜찮은데. 맞아요. 카레도 스프였죠? 네. 카레는 좀 별로였어요. 진짜 네. 너무너무 별로였어요. 스프형은 다 독해.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삼아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그 분말을 다 넣지 말고 네. 한 반에 반 정도만 넣어보세요. 네, 좋아요.
색깔이 너무 이상해. 김치 뭐라고? 김치 비빔밥. 보기도 싫다고 저도식냐? 아, 또 반대로 있네. 네. 그래도 훈련 나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정말 싫죠.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내가 이거 왜 먹고 있나. 어? 괜찮아요? 진짜 우리는 입맛이 약간 틀린가? 비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것도 먹어봐요. 좀 짜요. 아우 짜! 그니까 너무 짜요. 이거 먹어봐요. 그럼 뭔데요? 소고기 비빔밥 스프형. 밥만 넣어야겠어. 짜자 짜자 짜자. 그냥 라면 스프에 밥 비빔밥 먹는 것 같아요. 맛이 라면 스프에 밥 비벼 먹는 것 같아. 아니다. 밥에다가 라면 스프 쏙쏙쏙 뿌려서 먹는 것 같아요. 군대는 한 번도 안 가는 걸로. 샤이니는 한번 체험 한번 해볼래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난 느낄 것 같아. 나 소고기는 싫어요. 아. 카레 꿀찌. 아우 매워. 뭐가? 불닭볶음탕면 국물이요. 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잘 드시는 우리 오빠들. 그래 밥은 먹어야지. 마지막을 군대리아로 뭐 장식할게요. 맛있게. 군대리아는 디저트 겸해서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들 맛있어요. 아 그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도 들었다. 새우. 이거 스포는 어 분말 스포도 분말 말고 뭐지 야채 스포도 괜찮게 들어있어요. 맛있다. 이거는 그래도 누구나 다 잘 드실 것 같아요. 어고 맛있다. 그렇다고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제일 괜찮다. 맛있는 해물짬뽕 라면밥 먹어보고 싶어요. 많이 안 짜다고 했나요? 네. 제가 군대 체질 같아요. 한 23살까지는 그 뭔가 하고 싶긴 했었어요. 뭘? 간부. 말뚝이요? 네. 한 23살까지. 많이 안 어울려요. 짬순이 뭐예요? 짬순이 그 군대에 제일 이제 군대 고참이 짬이 제일 많이 먹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많이. 짬은 그냥 밥이야. 밥 많이 먹은 그 횟수. 그릇, 밥 그릇. 좋게 말해서 경력. 밥 그릇이야 그냥. 뭐 네. 경력이에요 만인이. 제 좋게 말하면은. 뭐 좋게 말해요. 아, 짬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만인이. 아. 짬은 그냥 밥이야 밥. 식판에 놓여진 밥. 밥 많이 먹은 순서. 밥 많이 먹은 순서. 맞네. 군대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순서입니다. 맞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먹은 밥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와 뭐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런 거 딱 야 나 빠른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빠른인데 나 1월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맥락이에요. 네. 밥 많이 먹은 사람. 아 어지럽다. 다 먹었나? 이 자꾸 이거 카레는 살랑. 카레 잘 빼야 돼. 그럼 스프 먹어봐야 돼 이제. 그 느끼할 것 같아요. 쇠고기. 네. 쇠고기. 소고기 비빔밥. 스프. 제니 비빔밥도 잘 맞을 수 있어요. 스프요. 김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소고기잖아요. 네. 자극적이지 않네요. 탈락. 젠제 뭐니? 늦었습니다. 역시 아, 뭐. 군대 이야기 큐큐큐. 아 머리야. 비싸게 드시지 마세요. 군대리아는 정말 맛있는 거죠? 보고 싶었네요. 와. 자, 모자가 그래가지고 있잖아. 많이 이거 한번 써봐요. 이게 이제 그 전용 그 모자잖아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쓴 건데 나중에 되면은 다 새 걸로 또 줘요. 네. 퇴학할 때. 네. 써봐요. 아까 제가 모자 쓴 모습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 튀어나와.
여기 써서 타요, 마님이. 네? 아, 여기 써서 못 나타날게요. 뭐 써서, 아, 써서 나타난다고요? 네. 그냥 여기서 써요. 어우, 정말. 마님이. 어, 머리 피가 안 통해요. 아니, 모자를 쓰시라고요. 썼어요. 아! 마님이. 아니, 모자를 쓰시라고요. 썼다고요.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마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뒤에요? 들어가, 원인데? 앞으로 가세요, 마님이. 앞으로 가서 잘 보여줘야죠. 어, 들어갔어요? 네, 저. 들어간 건가? 들어갔어요? 왜 기타 쳤었잖아요, 지금. 아닌데, 뒤에 안 들어갔는데? 뒤에요? 어때요? 많이 괜찮네요. 원래 이게 아닌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어? 제가 한번 씌워볼게요. 모자가 이러면 안 들어가요. 아까 내가 쓴 것처럼 써봐요. 꽁꽁 눌러야 돼요. 머리 사이즈 줄여야 돼요. 15. 뭐 하시는 거죠? 오빠 답답해 보여요. 나 지금. 뭐야? 진아. 아우 진아. 아까 앞으로 썼을 때 너무 웃겼는데. 그래요. 먹어요. 군대리아 먹는 밥은 알려줘. 그냥 먹어요. 네. 이건 꺼내놔가지고. 네, 그렇네요. 일단은 빵 간을 갈라놨어요. 거기다가 잼을 발라요. 먼저. 잼을 바르고. 얘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갖고 오는 동안. 빨리 말해요, 여러분들. 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갖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빨리 말해요. 얘 가지고 오는 동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는 동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아, 인구세요? 여러분, 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갖고 오는 동안. 여러분. 아, 진짜. 무한 반복. 떨어진대요. 안 떨어졌어. 위에 햄 하나 깔고. 요거는 동원 거 샀어요, 동원. 블랙퍼스 소세지 나오는 거 알죠? 거기 거. 안 떨어졌어. 샐러드 되게 간단해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군대리아가 잼이 하나의 신의 한 수죠. 그치요. 네, 전 완성. 번이라니요? 좋게 3단 콤보. 군대리아는 진짜 사내로 배웠어요.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군대리안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유래를 몰라요? 난 군대리안의 유래를 알아요, 저희님은? 모르는 거야. 왜 또 대질문을 하고. 아, 저는 모르니까 저희님.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그래야지 뭐 하니 왜 대질문을 하고 그래요. 제이님은 아시냐? 저는 몰라요. 먹어요, 많이. 네. 완성! 제이님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너무 조심하셔야 되겠어, 많이님. 이거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왜요? 뭐. 이거 떨어, 테이프 떨어지면 안 돼요, 많이님. 어차피 띄워줘, 박제이 써있는 아닙니까? 말 가지도 않은 소리야. 아, 정말, 진짜. 자, 이거 지금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지금. 여기 원래는 이름으로 실로 박음질 되어 있어요 여기가. 네. 자, 먹어볼게요. 사정을 좀 존중해 주세요 많이. 네. 역시 이 맛이야. 맛있어. 여러분들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잼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맛있어요, 제니?
눈크게 뜹니다. 우리 속속인데 왜 저한테 명령을 하죠? 야, 일반 햄 아니에요. 그쵸, 과일로도 맛있어요. 사과. 사과는 괜찮겠네. 제가 무서워요. 근데 그 CU에서도 군대 버거 팔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꼭 약간 별미거든요.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한번. 한 가지 팁은 뭐냐면 햄버거 빵으로 해도 좋은데 햄버거 빵 다음으로는 모닝롤, 그 다음에는 요 버터롤 쓰시면 더 맛있어요. 아시겠죠? 요 비주얼 좀 봐. 군대는 입에 쉽게 안 물려요? 네. 아, 근데, 아니, 한, 물린 게 물려요. 한 20개 먹으면 그렇게 돼요, 솔리마. 솔리마, 한 20개 먹어봐요. 20개 먹기 도전. 우유! 우유 필요해요? 다음. 그런 표정 짓지 않습니다. 째려보지 않습니다. 오늘 업무 끝나고 명장으로 오십니다. 부러워한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모십시다. 아, 모십시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불허. 햄 두 장 나와요, 많이. 네? 아니에요, 이거는 한 장 드신 거예요. 왜요? 한 장짜리에요. 한 장용이에요. 고기 좋아하시잖아. 아, 근데 다, 이따가 안 돼요. 뭐 이따가 안 돼, 뭐 하시려고요? 아, 밸런스를 맞춰서 먹어야죠. 아니, 내 거 먹으라고요. 아. 아! 아, 정말. 이따가, 그럼, 그때 먹을게요. 자, 두 번째. 버거. 오늘 마트에 갔는데 있잖아. 양배추가 동이 난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파프리카랑 알배기 배추로 지금 양배추를 대신했어요. 만인이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요. 왜 고개를 숙여 그 나와 있니? 아니 지금 밑에 뭐 떨어져가지고. 응? 저는 그냥 부상할 그래서 잘한 편이에요. 잘한 편이면 어떡해요. 잘해야죠. 야채 남았으면 더 넣으면 안 돼요? 다예요. 조금이요, 조금. 왜? 뭘 다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흘려. 네. 어디 흘리고 다니는 건 내 스타일 아니야. 무치는 것도 내 스타일 아니야. 맛있다. 딸기잼이 어울려요? 여기 누나께서. 그럼.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레니까요. 그것 때문에 군대리아가 첫 번째로 좀 특이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군대리아가 약간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유랑 같이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딸기잼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 적당히 바르세요. 알겠죠? 혹시라도 드실 거면 적당히 발라서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더 많이 바르려고 막 난리 쳤는데. 군대성 딸기잼은요, 일반 우리 시중에서 먹는 딸기잼이랑 틀려요. 알아요, 많이? 제 오뚜기였어요. 오뚜기지만 영업용이랑, 가정용이랑 틀려요. 그래요? 색깔도 딸기잼 보면 틀리게 생겼어요. 그거 연분홍 색깔이에요. 이거 안, 생각 안 나요? 군대에서는 이만한 깡통이 있는 거 주잖아. 그쵸, 깡통잼. 그거 일반 딸기잼 색깔 아닌 거 몰라요? 네. 거기에는 군대에서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죠, 딸기보다는. 안방. 몰라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군용이 다 따로 있어요. 군대 식품들은 다 보면은 식자재 보면은 다 군용 마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러서 온 거야? 찜 뜰라고요. 선임 이름 적자고. 아, 왕의 편지? 오케이. 근데 이 마음의 편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선임들이 나 위해서 커트 했대요. 간부들조차 커트 했대요. 딸기찜 시중에 파는 거랑 틀려요. 또 왼쪽이 그럼 내 스타일은 햄 스타일이 아니야. 제니 스타일은 치킨 패티? 저는 패티 안 넣어서 먹었어요 사실. 그럼 패티 다 누구 줬어요? 따로 먹었어요? 패티요? 네. 안 담았죠. 어, 맛있어. 그냥 나스테만 해서 그냥 딸기잼만 바르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냥 계란 넣고 그렇게 한번 먹어도 맛있어요. 이 샐러드가 워낙에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제니처럼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배식하는 거예요, 배식. 대신에 뭐 몇 개 몇 개 뭐 그런 거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다. 아니야, 줄 때도 있고 퍼갈 때도 있고 그래요. 퍼줬어요. 웬만한 거는 자기가 다 퍼먹고 특식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닭고기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면은 배식해주세요. 그거는 한 품목만. 훈련소 때는 배식 받고, 네, 자대 배치 받고는 자기가 퍼먹고, 네, 네. 그런 거 아니? 자대 배치 받고 싶어요 레오님? 혹시 마녀 편지에 마니님 왜 꼭 저를 찍어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저는 착할 때니까요. 저 엄청 착한 손님이었어요. 어째 그런 거 자기 입으로 말해요 마니? 진짜 그거 밑 사실이니까. 엄청 착한 손님. 그런 거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말하냐고요? 터치 안 하는 손님. 욕 안 하는 손님. 먹을 것도 좀 잘 사주는 편이었고. 돈이 어디서 샀어 그때? 예? 네가 돈이 어디서 샀어요? 조금 더 돈 막 그렇게 많진 않아도 좀 그래도 제 때는 좀 더 저렴했어요. 뭘 사줬는데요? 그냥 아이스크림 뭐 사줄 때도 있고 과자 사줄 때도 있고. 왜? 애들 고생하니까. 사달라고 해서 사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준 거예요? 아, 제가 뭐 그냥 먼저 사, 먹으러 가자. 철판 구멍 나겠습니다! 우유야,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었지? 나 이거 우유 먹어 먹으려고. 나도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아, 지금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먹어서 먹는 거예요. 잼 위에 발라가지고 부어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 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야채나. 건빵을 막 다 부셔요. 이게 봉지 들은 상태에서 막 다 부셔요. 그 다음에 거의 우유를 부는 거예요. 처음에 별사탕을 빼야 됩니다.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다 부셔요, 이렇게. 별사탕을 뺐어요, 선생님이? 네. 별사탕도 있어야 돼요, 여기. 왜요? 건빵을 부시고, 별사탕도 부실 수 있으면 좋고, 못 부시면 그냥 넣어서. 얘를 부시려고 막 군모 있잖아요, 군모. 철모로 막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부셔요? 원래 그렇게 부셨어야 되는데. 볼에 바람 넣지 않습니다. 표정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밑에 내려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또 안 돼요. 왜요? 여기 살짝 칠게요 제가. 좀만 넣으면 돼요, 많이 안 넣고. 아니 그건 뭐 티도 안 나겠다 그거는. 뭐라는 거야?
혈당 수준 줄이세요, 제이님. 그런 거. 그런 거 말하지 마요. 웃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웃어도 옛날에 뭘 안 그랬어요, 재윤이? 네? 웃어도 뭘 안 그랬어요? 나 옛날에 웃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갈굼당했어요. 어? 훈련소에서. 잘했다면서요? 훈련소에서. 웃어도 안 되죠? 네. 여기가 군대예요. 네, 오늘은 군대. 정색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한 봉지도 안 줬다고? 건빵 엄청 많이 나와. 건빵은 나와요. 네. 사 먹지 않아도 건빵은 간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나중에 안 먹고 모아놨다가 다 가져가서 집에 갖다 주잖아. 그죠? 네. 그리고 군대 건빵은 여기 군용 적혀 있어요. 군용. 자, 구울 거예요, 이제. 건빵 다 아작 냈어요. 뭐 이제 좀 괜찮았어. 덥지 않아. 덥지 않아. 이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얘는 1등병. 업체명이 쓰여 있어요. 1등병. 네. 물은 더 어디였죠? 우유 넣으세요. 네. 여러분, 콘프레이크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콘프레이크. 이거 여러분 시리얼 타서 먹는 거 아니? 왠지 이거 그잖아 마당에 놔둬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없어 없어 들어가. 아니 여러분 이거 마당에 놔둬야 될 것 같은데? 비주얼이? 그쵸. 마당 개밤이에요. 많이 니꺼 비주얼 더 끝내줘. 많이 니꺼 와. 최고다 최고. 많이 니꺼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한 번도 안 해 먹었어요. 다른 선임들이나 뭐 다른 후임들이 계속 막 먹긴 했는데 왜 안 먹었어 이렇게? 저는 그걸로 땡기지 않더라고. 야, 네 날치알 같다. 이거 그게 네. 설탕 사라지면서 네. 아우 죽이네요. 연어알 같다 연어알. 건주. 아, 전 안 먹을래요. 맛있어요, 근데. 정말 대박 사건. 짱 맛이죠. 우유 좀 드릴까요? 네, 우유 저기 있어요. 여기 거기서 여기까지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짱 맛이에요. 니한테 다 갔네 설탕이. 아 그래요? 닦아 먹어요 그러면. 아 너무 달아요. 이거 한 숟갈 드릴게요, 그러면.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굿. 저도 군대에서, 여러분, 저도 단 한 번도 이거 만들어 먹은 적 없어요. 지금 오늘 처음 먹는. 입맛 없을 때 이게 또 꿀맛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근데. 네. 나 진짜 이거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근데 비주얼은 정말 너무 극혐이에요. 네. 정말 꿀맛. 극혐. 근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먹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봉지에 막 물 넣고 막 그러는 거 싫어요. 뽀글이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불어 터져가지고 막 물 조금 넣어야 되잖아요. 네.
목이 메어가. 근데 비주얼이 너무 극혐이에요. 회에 잡는 식감도 너무 극혐이에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기새가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먹기 좋으라고 다 씹어 돌려놓은 거를 먹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기분이고. 아기새. 저는 아기새예요. 엄마 같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는 아기새예요. 씹어 돌려놓은. 와! 아, 그 생각하니까 너무 못 웃겠다. 아! 아! 네. 어. 정말 극혐이에요. 이모 아플 때 딱이네요. 이건 너무 장난질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달아. 어우, 정말 너무하네요. 맛은 있어요, 근데. 다시 먹나 안 먹나 위 속에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에다가 맛이에요. 밥 바로 먹고 묵은하면서 했다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맛이에요. 나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 없습니까? 제이님은 두 번 다시 안 되실 것 같아요. 아, 쯤나 그래도 안 먹을 듯. 아, 전 솔직히 요것도 저 군대에서 한 번도 안 해먹었습니다. 왜요? 네? 왜요? 그냥 따로 먹었어요. 그게 뭔 말이야? 그냥 따로따로 먹었어요. 우유 말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아, 12년에 군대 가셨습니까? 잘하셨어요. 12년에 난 몇 살이었죠? 그때 삼촌이었네요. 요새는 스프 안 나오고 시리얼 나온다고요? 오, 시리얼? 시리얼? 자, 먹어볼까요? 좀 덜어서 먹을게요. 시리얼 얘기하니까 자꾸 시리가 나오잖아. 수저만 밀어주세요. 이거 왜요? 덜어서 먹으려고요. 왜요? 제가 덜어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군대에서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먹는 거는 네. 정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엄청 잘 먹어요. PX 가잖아요. 없는 거 없으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없었어. 옛날에는 초코파이나 이런 거 하나 주면은 진짜 행복했어요. 그 초코파이 한 개 더 먹으려고 산을 두 개 넘어가서 그 종교활동하러 간다니까요. 그쵸. 감곡샐러드 스프, 햄버거 빵, 패티, 딸기, 우유, 슬라이스 치즈, 주스 어? 나왔어요. 주스까지 나왔어요? 와. 빅맥 선전하는 줄. 광고 찍으시는 줄. 비주얼 정말 끝내줘요. 우리 유정님은 설순수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정님 지원하세요. 맛있게 잘 먹었나요? 잘 먹었습니다. 자, 오랜만이었는데 말이죠. 네. 나는 그래도 새로 먹어보니까 또 색다르고 좋았네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주 뭐 색달랐습니다. 좋았어요. 본식 편이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 나름 후식 요 편이 나왔나요? 마이님은? 저는 2탄 후식 편. 아, 그래요? 네. 세인님은 본식 편? 난 그래도 1탄. 그래요. 잘 보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마지막으로 제이와 마니식 경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축성!